다 계시거든요. 그래서 한번 여기 가운데 저 도경 누나 역할 지성은 배우님 여기 계시고요. 저기 맨 뒤에 제 딸로 나온 제 실제 딸 사랑이가 저기 있습니다. 계세요? 큰형님? 큰아빠. 저한테는 이 작업이 이제 제가 올한해좀 다사다난한 일이 꽤 많았는데 올한 해를 좀 기운 있게 보내게 해준 작업이었고요. 작업할 때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작업했습니다.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고생 너무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, 이제 제 상대로 저를 잘 많이 배려해 주신 두분 배우께도 두 분의 그 장래를 제가 빌어드리고, 의미 있고 기쁜 일을 찾아내세요. 그냥은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찾아내서 주머니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먼저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영화 찍으면서 연출님들이 너무 미운 적이 많았었거든요. 그치만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의 감각이 펼쳐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년에도 영화를 하고 있다면, 연기를 하고 있다면, 아마 이 영화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, 그래서 또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영화고요. 저희 배우들도 연출도 계속해서 지어 나갈 거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작업 계속하고 싶어요. 그리고 더 좋은 우리 배우님들 너무 고생 정말 많으셨고,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도 너무 고맙고 고생 많았고, 앞으로도 또 같이 지어가는 작품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느낌이 들거든요, 지금. 근데 방향 지시등이나 이런 게 때로는 없어서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같은 배에 타주시고 같은 집을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,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, 저희 고생 같이 한 스태프 여러분들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,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